제33장 남을 아는 것이야말로 슬기롭고 자기를 아는 것이야말로 밝으며 남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힘있고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굳세다.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부유함이고 행실을 굳세게 하는 것이야말로 의지로우며 그 알맞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것이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삶이다. 지인자는 지하고 지인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하며 자지자는 명하며 승인자는 유력하고 승인자는 유력하고 자승자는 강하다. 자승자는 강하다. 지족자는 부하고 지족자는 부하고 강행자는 유지하며 강행자는 유지하며 불실 기소자는 구하고 불실 기소자는 구하고 사이 불망자는 수하다. 사이 불망자는 수하다. 제가 이 노자 81장 중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아, 이거 참 새길 만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장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감탄스러워요. 우리는 굉장히, 지인자, 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자지자. 승인자, 자승자 그렇게 나오죠. 여기는 아예 용법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인자 남을 제대로 아는 거. 아, 진복 씨는 이렇구나, 근세 씨는 이렇구나, 중표 씨는 이렇구나, 그렇게 아는 거. 그것을 우리는 슬기롭다고 말해요. 지혜롭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바로 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라면 자지자. 우리가 남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떻고 판단을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그거 보면 이 자지자는 명하다. 이거야말로 정말 박다. 우리는 박다라는 게 사물에 대해서 박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나는 이래 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거. 그게 정말 밝은 것이다. 그리고 승인자는 유력이에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종필 씨는 나보다 강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의 강약을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종필 씨는 나보다는 유력,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그런데
사승자. 사승자는 강해요. 벌써 이런 어법을 보면 노자님의 그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대목에서 보면은 우리는 강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을 강하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자다.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또는 자기 자신의 그 뛰어남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거야말로. 우리는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을 실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말하는데, 내가 남보다 힘이 더 세다거나,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는 것마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강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흔히 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노자님의 그 강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대개 보면 남을 알려고 많이 해요. 또 남을 이기려고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은 너 자신을 알아. 그리고 너 자신을 이겨내라. 그것을 지금 노자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33장 할 때 되게 좋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어서 야, 기가 막힌 말이다 이게. 정말 강한 것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이기는 거다. 그리고 정말 네가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거. 이게 진짜 현명한 것이다. 파르테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신의 신탁이라고 해요. 아폴로 신의 신탁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고 탁 써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강조했듯이 노자님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강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상담하죠. 그 다음에 그 뒤도 보면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재용의 불화든가 정몽주의 불화든가 채태원의 불화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부는 뭐냐? 지족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정말 부유한 것이다. 만족한 거. 사람들이 제가 사는 걸 보면은 참 저렇게 제멋대로 사는 녀석도 있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 공간에서 이거 완전 원시시대 혈거인처럼 살거든요. 얼마나 더러운지. 수업 때 올 때는 늘 고민된다니까요. 이게 좀 막 씻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어제는 딱
부엌에 이렇게 이 세수대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계속 부엌 문 딱 닫고 거기서 목욕을 했네요. 그런데 얼마나 룰루랄라였는지 춥지만은 어 이게 그런 게 참 정말 되게 좋은 거예요. 손인 이러는 막 시커멓기 그지 없어요. 이게 어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자의 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아, 거칠게 짝이 없고 막 그냥 이 지금 그 이건 그래도 깨끗한 거예요. 어제 막 시커멓어 이런 데가 끔찍하죠. 이 까마귀과 그러니까 그런데 아 이거 우리 지족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의 만족을 그렇게 아는 그런 거 이것이 참으로 그 나를 부여하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90년대에 제가 언제 부유하다고 느끼는가를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쌀자루가 차 있을 때 그리고 그 내가 보야 그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좀 쌓여 있을 때 이런 때 굉장히 그 부유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부유함을 느끼질 않아요. 그 이제 지금은 그렇게 책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옛날과 마찬가지로 역시 쌀이 있을 때 쌀이 딱 한 가마 딱 들어왔을 때 그때의 기분 아 째지고 그다음에 우리 집은 그 겨울에 물이 잘 얼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두세 달씩 심할 때는 한 4~5개월을 물을 못 써요. 막 계속 야 이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물 나온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 이게 물이 없을 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랑 비교가 되니까요. 그런 거.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산에서 나무 탁 해놓고 그래서 나무를 해놨을 때 그때에 전 부유함을 느껴요. 내가 부자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재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또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되게 가난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끝없이 불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러는 것은요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행자는 유지하며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 뭐 의지의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어떤 것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냐 강행자라는 거예요. 어떤 행실을 갖다가 그것을 굳세게 그 어떤 행위를 어떤 실천을 갖다가 굳세게 잘 해나가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의지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말로도 이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이 말을 참 되게 좋아하는데요. 불실기소자 그 마땅한 것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거예요. 가령 제가 쌀 한 가마를 번쩍 든다고 해봐요. 그 쌀 한 가마니 들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들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가는 것은 뭐냐? 빈손으로 있는 게 진짜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짜 단순한 건데요. 정말 오래가는 건요.
빈손이에요. 마음 비우고 손 비우고 다 그렇게 머리 비우고 이것이 진짜 진짜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갖다가 사람들이 그 며칠 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치료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뭐를 막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 난 안 한다고 그 괜찮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담배를 합니다. 담배라도 사준대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담배 사지 말고 제가 그 군것질하게 그럼 과자나 조금 삽시다. 이러고서 이제 그이들 이렇게 우리 집은 이제 그 맹지라서 주차 공간도 없거든요. 차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쪽 연못가에다 세워놓는데 길가에 그 연못가까지 가서 그이들 차 타는 거 보고 아 나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러고서 전송화 문양 왔어요. 이게 이 무엇을 받으면은 뭐 받아서 나쁠 거예요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까 그 책은담에서 거래처럼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달라.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그게 예 그 내가 상대한테 뭘 요구할 만하면 요구하는 거고 상대가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들어주면 좋고 그런 거고 또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다면 진짜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끊임없이 그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거 잠깐 전화 좀 한번 저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점심 먹으라 할 때가 있죠. 구고은에서 우리가 점심 먹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일을 하고 예, 그러셨는데 여기서 음악회를 본다고 했어요. 예 그러셨네. 예,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리고 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자기의 마땅한 바를 잃지 않는 것이 오래 간다는 거 저는 이건 막 그 거의 어떤 그 표어 내 마음에 아까 누실명처럼 예 이 그 그런 것의 하나예요. 불실기소자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이불망자는 수하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그것은 수하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장수다. 우리가 이 특히 노자에서 불로장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선을 얘기하고 이러지만 그것은 이제 형 우리가 형상화한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존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악명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그것이야말로 정말 수 불로장수. 그 중국 송나라 때 보면은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처럼 사방에서 친 나라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송이 딱 있는데 그 먼저 그 송이 있을 때 그때에 그 요 나라가 딱 쳐요. 그 다음에 요 나라가 쳤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 금나라가 치고 그 다음에 이 그 이 원나라가 드디어 치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에 이 그 금나라랑 싸울 때에 악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장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 악비가 이 그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이 그 금이 이제 북방을 차지하게 되니까 중원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남송이 돼버리거든요.
왕은 뭐 이제 같은 적이지만 그 되는데 이 그 남송에서 말하자면 고토를 회복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금나라의 남친도 맞고 그 저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를 악비 장군이 성공을 해요. 그 막아내고 그리고 다시 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금나라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그때 이 남송의 그 재산이 진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해한테 뇌물을 써요. 아, 악비가? 아니죠. 그 위에 금나라에서. 근데 자기들이 싸움으로는 악비한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진해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진해가 악비를 죽여요. 그 왕명으로. 그러니 그 모두들 그때 악비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흰 상복을 입고 그 금나라랑 싸웠다고 그래요. 그 이렇게 이 악비 장군을 조문하면서. 그런데 그 진해는 어떻게 됐어요? 진해는요, 지금도 그 남쪽 그쪽에 그 진해, 그 진해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이 그 진해의 그 우리가 말하면 그 박정희 동상이나 이런 것처럼 진해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말하자면 저주를 퍼붓는다잖아요. 지금 동상을 만들어서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그 그렇게 이제 그게 지금 그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예, 몇백 년. 그러니까 남송 때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거든요. 말하자면 이 원나라에서 그 금이 멸망되는 게 1100년대니까 이게 10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1000년도 더 전에 일이야. 그런데 1000년이 넘게 말하자면 진해는 간신으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이불망자수. 우리는 사이불망자수라는 것에 아주 좋은 식으로만 얘기하지만 나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고, 천고 만고의 역적? 진해요. 그리고 만고의 중심 악비. 그게 사이불망자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 불로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도에 살는 그 사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그런 분들은 사이 불망자 물론 이런 논조로는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지인자는 지하다면 그 다음에는 지기자는 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죠. 네. 그러니까 승인자는 유력하고 그 승기자는 네. 강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아주 제대로 예. 예 문법적 구조를 예. 제대로. 근데 저기서는 예, 이제 스스로 자자는 저